너무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솔직히 저 자신도 많이 기대되고요. 왜냐면은 워낙에 뭐 찍으면서라는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느낌이 처음에 제가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느낌과 끝났을 때 느낌이 거의 뭐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마 기대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일단 CG 컷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이제 상황들을 다 맞춰야 하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으면 안 돼요. 하루 종일 진짜 한 컷만 가지고 하루 종일 찍었던 기억이 나고 옆에 강풍기의 바람과 이 나중에 밀가루가 날려들었을 때 저희 위치들 이런 거를 하나씩 다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연결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우리가 뒤에 나중에 도로 나가서 찍었던 그 연결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그다음에 나중에 장면을 보고 이제 약간 이런 것도 참 되게 독특한 경험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그 현장에서의 그 고마움을 내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솔직히 뭐 시간이 없을 때는 그렇게 못한 적도 있어요. 마음이 가더라도. 스태프를 자꾸 직접 보고해줘서 보고 싶으니까. 그러니까 참 그 사람 정이라는 게 특히 저희 이제 우리 일 같은 경우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부딪혀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하잖아요.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서로의 웃음을 보면서 이겨낸다고 생각을 해요.